하나은행 K리그 1 2024 35라운드 경기 서귀포에서 제주와 전북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제주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안찬기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4-4-2 포메이션 이주용,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미드필더 서진수, 카이나, 김건웅, 갈레고 투톱은 유리 조나탄과 한종무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크게 봤을 때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오늘 경기 역시 김학범 감독은 준비를 했습니다. 전북의 라인업입니다. 김준웅 골키퍼입니다. 포백은 김태현, 홍정호, 박진섭, 김태환 미드필더 전병관, 김진규, 한국영, 문선민 투톱은 이영재와 송민규입니다. 네, 사실 전북 팬들도 제주 팬들도 기대했었던 하나의 요소는 과연 안현범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였는데 오늘은 김태환 선수가 우측 풀백으로 라인업에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시작하게 됐고요. 자, 이번 시즌 홈에서 상당히 좋았던 제주 그리고 사생결단으로 나선 전북 두 팀의 35라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제주가 왼쪽 진영, 그리고 전북이 오른쪽 진영입니다. 생각보다 상대 진영에서 탈취하는 볼의 빈도가 많아요. 네, 한국영이 중거리 슈팅 시도를 해봤는데요. 제대로 발에 얹히지 않았습니다. 자, 한종무가 지면을 잡고 좋은데요. 가운데로 열린 공간 들어갑니다. 한종무 좀 더 움직이고요. 자, 뒤로 빼주고 하지만 유리 조나탄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자, 잘 돌았죠, 송민규. 자, 송민규 문선민에게 문선민의 땅볼크로 이영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한 발 먼저 수비하는 제주입니다. 임채민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예. 이미 뒤쪽에서 이영재 선수가 오는 방향 자체를 임채민 선수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 그리고 이영재도 위치가 좋았는데 자, 임채민이 지켜냅니다. 자, 김태현이 한국영에게 한국영 한 번에 길게 문선민 쪽으로 잘 봤는데요. 자, 깊숙하게 일단 전달됐습니다. 이주용이 맡고 있습니다. 김태환, 김진규 김태환 뛰어들어갑니다. 좋아요. 자, 크로스 기회 땅볼로 넘겨줍니다. 좋은 위치 내주고 돌아서면서 슛! 아! 이영재의 터닝 슈팅. 이주용 선수가 없는 공간인데요. 문선민이 접근합니다. 문선민 가운데로 반대쪽이고요. 네. 임채민 대단합니다. 야, 오늘 제주 유나이티드 후방 지역에서는 임채민 선수 정말 든든하네요. 송민규가 뒷공간으로 돌아다는 걸 이미 고개를 한 차례 돌려서 확인을 했었던 임채민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에 철벽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임채민. 김태환, 박진섭 헤딩으로 꽂혔습니다. 아, 좋네요, 송민규! 이주용이 막아냈습니다. 마무리에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 지금 장면도 아쉬움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이 마무리를 이주용 선수와 과거 전국에 있었던 이주용이 막아냅니다. 김진규 먼 포스트로 헤더! 헤딩! 알코드를 했습니다. 자, 또 한번 따라갑니다. 자, 김진규 1차적인 수비는 됐는데요. 네, 이영재에게 이영재 왼발 크로스. 자,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여기서 먼 쪽으로 넘기고 한번 거쳐서 중원에서 또 한번 막아냅니다. 아, 박진섭의 좋은 제공권이었고요.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자, 가운데로 헤더. 네,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박진섭의 제공권. 예. 김태환이 침투 동작. 자, 길게 넘겼습니다. 반대쪽이고요. 자, 헤더. 네, 걷어내는 송준. 그리고 자, 전병관 문선민. 네, 걸렸어요. 다시 한번 문선민 일단 공 소유합니다. 문선민. 네. 자, 맞고 벗어나면서 전북의 코너킥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자, 전북이 계속해서 두들겼습니다만 제주는 굳게 걸어잠그고 전북의 공격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자, 안드리고가 투입이 되고 지금 제주는 남태희 선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전북이 왼쪽, 제주가 오른쪽 진영입니다. 자, 안드리고 중앙 오랜만에 넘어왔는데요. 안드리고 문선민 반대편으로 크게. 자, 이영재 그리고 안드리고 쪽으로 굴절이 될 뻔했는데 그냥 벗어납니다. 반대쪽으로 크게 열어주는 선택 노마크 선수 잘 봤고요. 야, 이게 안 되리고 발에 걸리지 않으면서 전북 입장에서는 아쉬운 찬스가 한 차례 또 지나갑니다. 네. 자, 안태현 선수에게 굴절되면서 안 되리고 몸 뒤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숫자가 괜찮거든요, 제주. 자, 제주 4명 그리고 5명까지 가담. 반대편 자, 유리! 김준호! 김준호가 막아냅니다. 제주의 오늘 첫 번째 유유슈팅. 같이 뛰고
하고 있었던 선수가 김진규였기 때문에 높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리 선수가 아주 큰 이점을 점할 수가 있는 제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음 놓고 한번 내리찍을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약간 힘이 덜 실리면서 김준욱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안태현, 자, 반대편 상황을 살피면서 넘겼습니다. 자, 유리 쪽. 유리 잡았습니다. 자, 가운데 남태희 있습니다. 그리고 갈래고도 올라옵니다. 갈래고 슛! 맞습니다만 땅볼로 깔리면서 힘이 떨어집니다. 확실히 다른 프로 선수들도 입을 모아 칭찬할 수 입을 모아서 칭찬할 정도로 송주훈 선수의 높이 좋습니다. 네. 자, 그대로 슛 안 들이고 한번 때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전북 세 명 가운데 있습니다. 좋네요. 이영재 날카로운 크로스. 아, 이영재 앞에 있고요. 잘 봤어요. 안 들이고에게 안 들이고 땅볼 크로스 여기서. 네. 수비합니다. 야, 오늘 임채민은 뭐 정말 벽 그 자체입니다. 예. 이승우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송민규를 빼줬습니다. 네. 문선민. 자, 이영재 비었어요. 자, 이영재. 이영재. 아, 막힙니다. 자, 자, 문선민. 잘 밀어줬어요. 안 들이고 이승우. 이승우 잡고 이승우. 아하. 돌아서지 못합니다. 야, 지금도 제주 수비의 집중력이 정말 좋았죠. 예. 허진수 선수를 빼주네요. 예. 공간 찼습니다. 사이드 잘 밀어줬죠. 김태환 크로스 기회 넘겼습니다. 김태환 갈래고. 자, 걷어냅니다. 잡았어요. 안 들이고 가운데로 문선민. 자, 여기 잡았습니다. 문선민 있죠? 움직입니다. 문선민. 어, 이겨냈어요. 그리고 자, 이승우 쳐봐. 속도 조절하면서 송준을 살짝 벗겨놓고 먼 쪽으로 감아찼는데 야, 네. 아, 살짝 벗어나는군요. 이승우의 슈팅. 제주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막판 후반 막바지에 터지는 골이 꽤 많았거든요. 자, 남태희 올렸습니다. 헤더. 첫 번째 공격 포인트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크로스도 너무 예쁘게 올라왔고 전북 수비진이 상대적으로 유리 선수에게 시선이 쏠려있는 틈을 타서 뒤쪽에 있었던 송주훈이 기가 막히게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뭐 높이가 좋은 송주훈입니다만 점프를 뭐 크게 한 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위치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자, 박재용 쪽으로 넘겼습니다. 헤더. 자, 그리고 뒤쪽에 점프. 아, 옆구문입니다. 오늘 임채민은 정말 뭐 범접할 수 없는 클래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환 길게 박진성. 자, 여기서 벗어나면서 코너킥입니다. 자, 여기서 이 찍어올린 공을 박진섭이 헤딩으로 넘겨주는 패스를 해봤는데 네, 머리로 툭 떨어뜨려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박진섭 잡아놓고 올렸습니다. 길게. 자, 안찬기. 네. 아, 이승우가 번뜩였는데 사실 지금 이 파이널 B에서는 경기력보다도 저는 승점을 챙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김학봉 감독이 그냥 남은 시간은 이렇게 한 점 차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교체 카드예요. 예. 완전히 매듭질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좋네요. 약간 모자랐습니다. 박진섭 추가 시간 5분. 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유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유리 넘어졌는데요. 한치. 자, 어, 그대로 갑니다. 공간 많아요. 열렸고요. 자, 왼발 슛! 벗어납니다. 뻥에서 소유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길게 때렸습니다. 흘러나오고요. 어, 이탈로죠. 어, 이러면... 이탈로. 정호와 이탈로. 아, 지금 영리하죠. 아, 네. 반칙 얻어냅니다. 자, 이러면 사실상 제주가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경기 끝났습니다. 제주와 전북의 맞대결 35라운드. 홈팀 제주가 전북의 1-0 승리를 거둡니다. 경기를 주도했고 훨씬 더 볼 소유를 많이 했었던 쪽은 전북이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왔을 때 상대의 골문을 열어젖힌 쪽은 제주였고요.